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고 지팡이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홍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바로의 능력은 파괴되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는 이스라엘에게 무력했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동안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역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가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노동력을 전부 내보내는 일 또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라는 많은 사람을 이끌고 또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들의 눈앞에는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미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능력도 또 하나님의 약속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 가만히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후 오늘 본문처럼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고 또 그 뒤를 따르는 애굽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을 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이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도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일들은 열거하기에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다못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유한하고 불안한 나의 능력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또 어려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